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강주현입니다. 오늘은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라테스 호흡법을 배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매트 정중앙에 편하게 바르게 앉아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내 갈비뼈 옆에 이렇게 지그시 얹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호흡을 들여 마실 거예요. 코로 들어 마시는 호흡에 내 양 갈비뼈가 옆으로 넓게 벌어져요. 그리고 입으로 후 내쉴 때 갈비뼈 사이가 살짝 닫아지고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내서 배가 날씬해집니다. 다시 마시는 호흡에 갈비뼈가 옆으로 넓게 벌어지고 입으로 내쉴 때 갈비뼈 사이 더 모으고 배꼽 등으로 마치 들이마시는 호흡에 풍선에 바람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갈비뼈 넓게 확장시키시고 내쉴 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후 갈비뼈 사이 더 닫아주시고 배꼽 더 등으로 넣어서 홀쭉하게 합니다. 잘하셨어요. 운동하시는 내내 지금 배우신 호흡을 유지하시면서 하실게요. 먼저 매트에 누워보겠습니다. 매트에 누우실 때는 내 몸이 매트에 바르게 눕게 그리고 머리끝에서 매트까지의 간격을 살짝 띄워놓으세요. 내 머리가 매트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조금만 더 내려올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발 한 발 들어서 의자 위에 내 다리를 편안하게 올려놓으실 거예요. 이때 의자가 내 무릎과 골반이 같은 선상에 올 수 있게 후 누워주실게요. 양팔 길게 뻗으시고 아까 배운 그 호흡법을 유지하시면서 코로 숨 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갈비뼈 닫고 배꼽 등으로 넣을게요. 자, 이제 복근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고개 살짝 들어서 턱을 당겨서 시선을 배꼽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손은 길게 뻗어서 손바닥 바닥에 꾹 한번 눌러 놓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어서 시선을 배꼽 바라보시고 배꼽을 깊숙이 넣고 내쉬는 호흡에 팔을 길게 뻗어서 이때 손바닥 바닥 내려놓고 배꼽은 홀쭉하게 다시 천천히 내려가고 자 이렇게 두 번만 더 갈게요. 고개 들어 시선 배꼽, 배꼽 더 등으로 손끝 길게 어깨 내리고 마지막 머리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후 고개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듭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살짝 골반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거기서 천천히 팔을 일자로 마시는 호흡에 다섯 번 아래 위로 펌핑할 거예요. 다섯, 내쉬는 호흡에 다섯 번 아래 위로 펌핑 다섯 번. 다시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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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마실 때 갈비뼈 옆으로 넓게 벌어지고 후. 내쉴 때 후 배도 뒤로 보내면서 배 홀쭉하게 합니다. 이렇게 운동하시다가 목이 너무 아프시면 머리 내려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만 할 거예요. 마지막 한 번 더 고개 들으실 수 있다면 들고 내쉬는 호흡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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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그만 천천히 머리 내려놓고 쉽니다. 자, 이제 한 발 한 발 다시 다리를 내려놓고 자,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나셔서 앉습니다. 자, 이제 의자를 이렇게 가운데에 놓으시고 앉아서 운동하는 동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자를 앉으실 때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뒤에 앉으시지 마시고 몸을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절반 의자의 반보다 살짝 더 앞에 위치할 수 있게 그리고 양손으로는 의자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끝 길게 하시고 어깨를 등으로 쭉 끌어내려서 잠시 그대로 유지하실게요. 자, 그대로 두 다리를 편안하게 앞으로 쭉 뻗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발끝만 이렇게 플렉스로 당겨볼게요. 다시 발끝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고 다시 오른 발끝 플렉스 다시 발등 길게 내려놓고 발끝을 이렇게 당길 때는 종아리 근육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발끝을 내려서 발등을 길게 할 때는 앞에 정강이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10번 진행하겠습니다. 8, 9, 마지막 그렇게 한 번 더 10, 발끝 바닥에 내려놓고 반대쪽으로 다시 발끝 당겨서 뒤꿈치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느껴보고 다시 발등 길게 늘려서 앞쪽 근육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10번 진행할게요. 6, 7, 이때 복근에 힘을 줘서 상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허리는 더 꼿꼿하게 세우시고 마지막 10번 그만 두 발 내려놓고 이제 두 다리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오실 거예요. 두 다리를 모아놓으시고 그대로 두 다리 넓이를 골반 넓이만큼 마찬가지 양손 체어 의자를 잡으시고 살짝 여기 힘을 주셔도 좋아요. 그대로 오른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다리를 천천히 펴보실 거예요. 이때 발등을 이렇게 당겨서 플렉스로 잠시 유지하세요. 다섯 카운트. 셋, 넷, 다섯. 다시 포인트로 다섯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 풀고 다리 내려놓고 다시 이때 조금 더 몸을 앞중심으로 이동시키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무릎 살짝 구부려서 다리를 펴고 발끝 플렉스로 잠시 유지하세요. 셋, 넷, 다섯. 다시 포인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무릎 구부려서 내려놓고 이렇게 반대쪽도 무릎 구부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포인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구부려 내려놓고 반대쪽 다시 발끝 당겨서 둘, 셋, 넷, 다섯. 포인트로 배꼽 더 등으로 보내서 복근에 더 그 힘을 주시면서 진행하실게요. 그만 무릎 구부리고 마지막 한 세트 발끝 당겨서 뒤꿈치 쭉 밀어내고 허리 더 펴실게요. 어깨 더 내려놓고 다시 발등 길게 하시면서 마지막 다섯 카운트 유지. 무릎 구부려 내려놓고 마지막 사이드. 발끝 당겨놓고 배를 뒤로 보내고 허리 꼿꼿하게 세우세요. 다시 포인트로 그만 무릎 구부려서 내려놓으실게요. 이제 두 다리 넓이 살짝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그 상태에서 우리 조금 아까 한 다리씩 들어 올렸는데요. 이번에 가능하시다면 두 다리를 모아서 진행하실게요. 두 다리를 모아주시고 다시 양손 의자 끝을 잡으시고 코로 숨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플렉스로 가능하실까요? 무릎 구부려 내려놓으세요. 처음에는 유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어서 잠깐 당겼다가 무릎 구부려 내려놓고 여기서 내가 조금 편해지셨어요.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다리를 들고 배를 뒤로 보내고 발끝을 이렇게 당겨서 5초간 유지하세요. 셋, 넷, 다섯. 다시 그럼 포인트로도 5초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릎 구부려서 내려놓으세요. 지금 한 이 동작도 반복해서 3번씩 해주시면 좋으세요. 두 다리의 넓이, 골반 넓이만큼 살짝 벌리시고 마시는 숨에 허리키 키우고 천천히 몸통을 이렇게 돌려서 허리를 트위스트 하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같은 방법으로 몸통 돌려서 트위스트. 이때 배꼽을 뒤로 보내서 후 아래 허리부터 몸통이 돌아갈 수 있게. 자, 세 번째는 트위스트 하셨죠? 그 상태에서 왼팔을 길게 뻗어서 귀 옆으로 이렇게 붙이실 거예요. 마시고 키 키우고 내쉬는 숨에 사이드로 하나, 둘, 셋. 왼쪽 옆구리가 길어지려면 왼쪽 엉덩이가 의자에서 뜨지 않게 엉덩이 바닥에 꾹 누르시면서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자, 이제 반대쪽 갈게요. 반대쪽으로
허리 트위스트. 시선 멀리 바라보시고 뒤에 오른쪽 가슴 더 열어놓으실 거예요. 다시 정면 돌아오시고 한 번 더 트위스트. 다시 돌아오시고 마지막 한 번 더 허리 쭉 키우고 키우고 자 이번에는 오른팔을 길게 뻗어서 귀 옆으로 그대로 내쉬는 숨에 후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바닥에 꾹 누르면서 손끝 길게 뻗어서 더 스트레치 하세요. 그만 천천히 손 내리고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한 운동은 배, 엉덩이, 허벅지, 골반 등 중심 근육인 코어를 강화시키고 하체 강화와 체지방, 복부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